유효적인 정보를 해주고 또 잘해주고 잘해주고 이렇게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왜 발라준지 알아요? 느낌 좋으라고?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좋아.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 샬롬 하늘상의 진원입니다. 오늘 저는요 제 친구 현조가 생일을 가지고 대전에 가고 있는데, 현조가 원래는 자기 생일 당일날에 여자친구랑 생일을 보내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리고 생일을 혼자 보내게 되어서 제가 생일 전날에 미리 가서 현조 생일 축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하려고 이렇게 대전을 가고 있습니다. 재밌게 마시면 부탁드립니다. 대전에 도착했거든요. 역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현교를 만났고요. 네, 일단 현교는 지금 가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교 생일 케이크를 사러 왔어요. 받은 게 있대요. 뭘 할 거야? 28,000원으로 살 수 있지. 너 그게 뭔데? 이거 시크릿 더 비치? 저거 어때? 저 큐브같이 생긴 거 큐브로 해주세요. 저 홈플러스에 왔거든요. 제가 이제 또 형이 오늘 저녁을 차려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료들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이야 뭐 파스타 먹을 거야? 파스타 잘해요? 먹어보던지 뭐. 고기가 커? 아니야, 손바닥만 해. 600g. 정말? 그러고 뼈다귀 쫙 있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 그래서 저기서 고기 있어. 구워 먹는 거. 이거 먹자, 황정살. 이거 하나 하자. 그래? 이거 하나랑 파스타랑 먹으면 충분해. 참고로 그 파스타를 마지막으로 만든 게 2년 전? 이제 파스타가 맞아? 왜? 그냥 까르고 먹을 거야? 둘 다? 그게 날 수도 있어. 왜냐면 가열하는 자리가 너무 따로따로야. 그러면 오케이. 까르고 불 다. 아쉽네. 까르고로 갑시다. 제가 또 형규 생일상 차려주는 김에 제가 그냥 결제했습니다. 두 손 가득히 가고 있죠 벌써? 배터져 죽겠는데 그게 내 목표야. 대전에 온 소감이 어떠냐? 대전에 온 소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다. 네. 다리 이쁘긴 해. 보여드려? 저는 지금 현교 집에 도착했고요. 현교가 7시 반부터 아프리카 방송 8시 반부터 아프리카 방송을 시작해서 저도 일단 좀 메이크업을 좀 하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머핀 하나 있긴 한데. 아니 너 먹어. 너를 위해서 줄 순 있어? 괜찮아. 머핀이 바나나 있다. 갖다 줘? No. 필요 없어. 갖다 줄게. 아 필요 없다고. 아 갖다 준다. 아 안 먹힌다고. 아 싫다고. 왜 갖다 준다는 거 안 먹는다는데. 이상하네. 맛있긴 해. 맛있냐? 괜찮지. 응. 네, 지금 여기는 이제 현교네 집 베란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를 한번 구워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뭘 할 거냐? 킹크 스테이크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현교가 준비했어요. 여기서 받아왔더라고요. 이걸로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 핏기들을 해줘야 돼. 성분이랑 현교. 아프리카 방송도 가고 있거든요. 댓글을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 카메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회장한테 됐어. 계속?
여기서 이제 올리브유, 이 카놀라유. 그 뭐 어디서 본 건 맞지? 아 진짜 고기 이거 이게 메인이야 지금. 못 믿어? 아니 믿지. 아 일단 이거 좀 달구자. 얘를 금방다 이거요. 아, 기름을 왜 발라준지 알아요? 제가 손 치웠습니다. 왜 발라준지 아냐고. 느낌 좋아요.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좋아. 청양 고추 뿌려줍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 적당히 그냥 보자고. 후추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후추 듬뿍듬뿍. 듬뿍듬뿍. 진짜 듬뿍하긴 하네. 듬뿍이어야 돼. 개인적으로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방송 켜놨구나 근데. 야 깡아, 너가 준 토마호크 스테이크 진원이가 조리 중. 자, 벌써 이제 준비는 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토마호크는 잠시 뒤에다 놓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뿌려줍니다. 최대한 기름을 활용해서 구워볼게요. 자, 이거가 제가 충분히 넣을 수 있어. 야 버터 냄새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버터 너무 많은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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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입이야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오 맛있게 생기긴 했어. 아, 제가 구운 거예요. 오 풍미가 좀 있어? 오 우와 대단해? 와 말이 안 나와. 아 이게 나와 먹어봐. 와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우와 와 나이스 하네. 와 레전드다. 형도가 까르보 불닭 준비했거든요. 이거랑 형도 같이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여러분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형도 순대탕 차려주기. 아 진짜 맛있네요. 깜짝 놀라긴 했어. 별로는 기대 안 했거든 솔직히. 그런 거 같더라고. 형님이 오늘 절인 배추들만 유명하니. 배추요? 절인 배추는 어디서 유지? 절인 배추 사람이 절인 배추 닮았다는 처음 들어봐. 어 나도 처음 들어보긴 했어. 우리가 지금 토마호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깡이가 오늘 진짜 행복해 죽을 거야. 깡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자려고 합니다. 오늘 또 형교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대전까지 와서 또 형교 저녁 식당도 좀 차려주고 했는데 어땠어? 기가 막힌 식사였습니다. 아니 너무 맛있더라고 토마호크가. 제가 요리를 잘해요. 저번에 사실 엄마 그 밥상 차려드리는 컨텐츠 할 때 좀 귀여운 척 좀 하려고 못한 척 좀 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잘해가지고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밥 먹고 행규 방송 도와주고 하고 지금 거의 뭐 지금 새벽 3시 40분이 넘었네요. 3시 40분. 네, 이제 사실 오늘이 이제 현규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자고 일어나서 현규 생일 같이 보내고 또 내일은 또 제 유튜브 또 컨텐츠 촬영 또 또 행규가 도와줄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제 생일도 홀로 보낼 줄 알고 이렇게 또 먼 길을 또 왔잖아요. 그게 맞죠. 내가 또 여자친구한테 차이는 말은. 새로운 짝을 구합니다. 네. 이유가 네. 새로운 짝을 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빼주고 요새 큰일 난다.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내일을 위해서 밤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약간 하락세예요. 뭐 하락이 있다면 올라가는 양이 또 있는 거죠. 그게 맞아요. 하한가를 치진 않았어. 네. 많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직 거래정지 먹을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지금 뭐 은봉 하나 떴다고 뭐 기죽을 필요는 네, 그만하고 네. 들어갑시다. 그러면 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마우잉 안녕.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교의 생일 축하합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축하드려요.